진행하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 정리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우리 문제집 23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축법, 우리 부동산 공법 4시문항 중 7개 나오죠. 7개 나오면 바로 최소한도 4문제는 마치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정도로 마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난이도 높으면 좀 어려운 문제가 2문제 이상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감안하시고 최소한도 중급하고 하급은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드라도 하죠. 1번부터 보겠는데 1번. 1번은 우리 요약지, 우리 기본서 421쪽이 있는데요. 이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이건 또 출제가 됩니다.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상 1쪽부터 끝쪽까지 전혀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5개가 있다. 이게 5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자, 그 중에 1번. 맞습니다. 이건 건축법을 전혀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때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임시지정문화재도 적용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대지에 완전히 정착시켜가지고 컨테이너 넣어서 주택 만들었다. 이때는 건축법을 고스란히 다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철도선로 부지 안에 철도선로 이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이 철도선로 부지 안에 있는 플랫폼 그 다음에 철도 개조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용 지지설 그 다음에 개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 당연히 적용받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하천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하천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수문 조작실 여기까지 떠오도록 꼭 정리하시고 1-1은 똑같은 문제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421페이지 기본서 그걸 꼭 그 기본서에 있는 5개를 정확하게 머리에다 복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2번. 2번은 공작물인데요. 이것은 422페이지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 하면 이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로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옹벽, 담장, 그리고 강구탑, 강구판, 뭐, 굴뚝, 장치탑, 기념탑, 철탑, 고가수조, 뭐, 지하대표,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걸 축조하는데, 그때 이런 공작물을 축조하게 될 때는요, 우리 건축법상에서는 허가 받도록 하는 것은 없고요.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만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허가 신고 대상 아니니까 자유롭게 설치해서 바로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 할 그런 축조 대상 공장 무엇이냐. 이건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서 422쪽에 있다고 그랬죠. 암기법을 동원해가지고 암기를 일단 해두셔야 돼요. 이용담이가 그 사광을 했다. 사광. 이용담이가 사광을 해가지고 하트판에서 사광을 해서 기분 좋았겠죠. 그래서 오 태양이시여 할 때 오 태양이시여 한번 탄성 지르고요. 태양이시여 라고 탄성을 지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팔기로 마음먹습니다. 흔들지 않고 바로 누구한테 팔기로 마음먹느냐 육굴 장기철에게 육굴 장기철에게 장기철에게 바로 팔고 이렇게 팔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바닥 30치 그 다음에 바로 8이하 주 애무 8이하 주 애무 이 정도는 좀 떠오르도록 공부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거 뭐냐 여기 옹벽하고 담장은 2m를 넘게 축조한다 넘다 그럴 때는 신고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강고타 강고판은 4m를 넘을 때, 4m를 넘게 축조할 때만 바로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는 그 5m를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하고,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은 6m를 넘게 축조할 때, 이 물탱크의 고가 수준은 8m를 넘게 축조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바닥면적 30점부터 넘는 지하대표 축조할 때, 8m 이하인 그 주차장으로서 예비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축조신고 대상입니다. 누구한테 하느냐? 축조신고는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한테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리고 2번은 4번이 틀렸죠. 4번은 담장은 2m 넘을 때 신고하니까 3m 당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기준에 미달하니까 신고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축조하면 되고요. 3번. 이 3번은 우리 요약 기본서 423쪽에 있는데요. 대지. 잘못된 거죠. 자, 이 건축법상 대지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정비법상 공부했던 대지의 정의는 다르다. 도시 및 주광용 정비법상 대지라 했던 것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했지만 건축법에서 대지는 1과 같습니다. 1, 2를 묶어쳐가지고 1번과 2번을 바로, 아, 1번 아니라 1번하고 또 외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해 1번이 원칙이라면 1번 끝에 있다가 바로 외해도 있다 이렇게 써놔요. 1번 끝에 있다가 외해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423페이지 이하를 기본서 좀 체크를 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 건축법상 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확정되어야 이 면적 대비 건폐를 적용해서 건축 면적을 확보해 나가죠. 이 건폐랑 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의 대지 면적 속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을 규제하자는 것이 건폐율이죠. 이때 이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지적도라든가 사는 임야도에 표시되어 있죠. 그때 한 필지 한 필지가 있다. 그 도면사. 그러면 이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이렇게 도면상 두 필지가 있다. 뭐 그 이상도 있다. 그러더라도 이 두 필지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필지 일부만, 또 뭐 두 필지 일부도 좋아요. 이렇게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 세 가지 경우수가 있다.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외주로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만드는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고 한 필지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다섯 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 이때 이 필지라고 하는 뜻은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지, 그래서 이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그 법도 이름도 알아두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한 필지 한 필지로 나눠진 것이 하나의 대지인데 외해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일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새겨두시고 3번 들어가 볼까? 1번. 일단 원칙,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아까 외주로 있다고 그랬죠. 2번. 하나의 건축물을 둘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다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게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이 세 필지 걸쳤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맞고요. 3번. 이 각 필지의 지범 부여적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한 범위에 따라 바로 그 필지는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필지의 각 필지의 소유자도 같고 각 필지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을 때는 그걸 합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지로 해줄 수도 있죠.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소유자도 같고 소유권의 관계가 같을 때는 하나의 대지로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자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도시군객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그 시설을 설치는 1단토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소를 설치하고자 여기다 턱 결정했다. 그러면 그걸 도시군계세라 하죠. 이걸 설치하라고 했는데 이 필지가 두 필지에 걸치게 되면 이것이 들어설 이 두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고요. 5번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필지 소유권과 소유권 이해의 권리관계가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연속 서로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래 서로 연속되지 않으면 합병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건축법상에서는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건축법에서요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여섯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금방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게 될 때 그 건축물이 걸쳐지게 되는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이 도시 군계 시설을 결정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그 시설 부지가 두 필지 이상에 걸쳤다 그러면 그 필지 전부를 합해서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필지하고 이 필지가 있는데 이쪽은 그 여기는 바로 한국동 여기는 세종동 세종동이고 여기는 한국동이다 이렇게 바로 동이 서로 다면 지범 부여지기 서로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이 땅도 A 것, 이 땅도 A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깨끗하게 같다. 그러면 이 친구 그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범 부여지기 서로 다른 땅이니까 합병은 불가능하지라도 건축법상에 따라 자기 땅이니까 건축물 건축할 테니까 하나의 대의로 인정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 그 다음에 이 땅하고 이 땅이 있는데 이 땅하고 이 땅 이렇게 사이에 무슨 구거 같은 거 있어가지고 집안이 끊겼어. 그래서 서로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지만 이 땅도 A 것, 이 땅도 A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의 관계도 깨끗하다. 그런 상태에서 A가 이 땅 천정부터 이 땅 처음부터 두 필지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대로 좀 인정을 해주세요. 건축법상. 알았어. 2000년부터를 하나의 대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 면적 대비 건폐율을 정해서 건물 줘도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 필지에 그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아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합병은 불가능할지라도 건축법상 그 각 필지의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다면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땅은 지적도에 이 땅은 임야되어 있다면 축척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때는 A꺼 A꺼라도 합병할 수 없어 붙어있다. 그래도 그때는 합병은 불가능하니까 합병은 못하지만 그 소유자가 갖고 소유권의 관계가 같다면 건축법상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 땅이 이 땅이 도로입니다. 이 땅이 도로 밑에 그 여러 필지가 지금 도로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바로 지하도가 지하 건물을 넣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지하 건물을 지하 상가를 짓기로 했다면 그것을 결정한 그 땅 속에 있는 여러 필지도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땅하고 이 땅은 바로 지금 두 필지인데 이걸 건축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두 필지 합해서 그 면적 대비 건폐율을 정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아직 합치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절차상 그러나 건축허가 신청할 때 건축공사 다 끝나고 나서 바로 허가권자님한테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이걸 합쳐서 오겠습니다. 합칠 것을 조건으로 두 필지상의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갔다면 이것도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때는 각 필지의 소재가 같아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2페이지 바로 4번도 한번 볼까? 이거죠. 바로 한 필지 일부, 두 필지 일부, 이 한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 있는 경우죠. 어떨 때냐? 이 땅이 농지다, 산지다 그러면 여기서 산지점 허가를 받아요. 통째로 두 필지 전부, 한 필지 전부를 통째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 한 필지 일부, 두 필지 일부를 측량해서 여기다 농지점 허가 받았다, 뭐 산지점 허가 받았다 그러면 그거 일부에 받았죠? 그러면 그 부분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받아갈 수도 있다.
거. 그 다음에 바로 역시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 받을 때도 한 필지 일부 두 필지 일부 다 개발의 허가를 받아갔다면 그 허가 받은 분만 하나의 대로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필지가 됐든 두 필지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여기다 도시군계획 시설결정 고시했어. 그때 그 결정 고시된 분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자 원래 이게 한 필지였는데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하려고 했는데 아직 분필을 못했어. 그러나 이 필지를 필지 앞에는 이리 숨어있어. 한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게 중요해.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언제까지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하다가 느냐 건축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이 이루어졌고 나눠지는 그 1필지를 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봐주세요. 그래서 4번의 내용은 바로 3번입니다. 3번은 그런 것 없거든요. 그래서 아웃. 5번. 이 5번은 우리 요약 기본서 425쪽부터 426쪽이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래 이 건축법상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세울 건이요 축조하다. 축조해서 세우는 게 건축 행위인데 그래서 철거라든가 용도만 바꿔치는 용도 변경이라든가 크게 고치는 대수는 건축 행위에 들어가지 않음을 이해하시고 그래 이 건축이 뭐냐 그러면 달달달 하셔야 되죠. 그 신축도 있고 건축물을 신축한다 증축한다 그 다음에 개축한다 그 다음에 재축한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이축하는 거 아니고 이전한다 이걸 특히 유념하시고 자 그래서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한다 이거 그 다음 이제 다섯 가지 행위 중 신축이 뭐냐 증축이 뭐냐 개축 재축 이전 이걸 여러분은 정확하게 숙지해서 문제 나오니까 맞춰야 되겠습니다. 이 신축이라는 것은 세 가지 경우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경우수가 신축이다. 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첫째 여기 봐봐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지라고 그래. 나대했다 이렇게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거 당연히 신축이고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기존 건축물을 썼는데 이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란 말을 바꿨어. 해체라고 해. 철거를 뭐로 바꿨다고요? 해체. 자, 그 국어학자들이 철거 말이 안 맞습니다. 해체입니다. 해체 해가지고 용어를 바꿨으니까 해체. 그래 기존 건축물을 전부 해체가지고 종전 건축물보다 더 크게 이렇게 축조했다. 그러면 신축.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하면 개축. 알겠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이렇게 딸랑딸랑 세 동 있었다. 라고 가정하고 다 1층인데 여기 이것도 그 바닥면적 100, 100, 100. 그러면 이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 각계가 연면적이니까 이 건축물 연면적은 100. 이 안에 연면적 합계는 300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삑삑 천재지변이 뭔지 알죠?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이 폭설 폭우 이번에 폭우 내려가지고 난리 났죠. 그래서 폭우에서 슉슉슉 날아갔어. 이걸 멸실이라고 그래. 그래 그런 재로 멸실돼가지고 이걸 싹 정리했어. 정리해가지고 바로 종전의 연면적 합계가 300이었죠. 그 300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 동으로 만들었대. 한데 그래 300으로 만들었다 뭐 100으로 만들었다 200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 설령 이게 바로 한 동으로 줄어들고 역으로 네 동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여기 200 여기 200 여기 100 그냥 200 여기 50 또 하나 50 이렇게 해도 똑같네. 세도 아무튼 네 동으로 만들었더라도 그래 동수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기존의 연면적계 범위에서 다시 주하면 그건 뭐다고? 재축. 근런데 종전의 연면적계가 300이었는데 400으로 키워버렸다. 연면적계를 그러면 무조건 신축. 알겠죠? 그 다음에 부속 건축만 대지에 뭐 화장실만 있는 건축물이 있다. 이런 부속 건축만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이전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위치만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이다. 그거 알아주시고 재축 종료했죠. 그 다음에 개축했고
증축은 기존건축물 있었는데 이 기존건축물을 건축면적 늘렸다, 연면적 늘렸다, 높이 늘렸다, 층수 늘렸다 그러면 증축이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은 숙지하시고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5번 틀린 거. 일반이 틀렸죠. 건축물을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고 그러면 틀려버렸어. 이전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데에서 위치만 옮기는 거다. 그래서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맞으니까 통과하고 6번 같은 문제인데 또 보죠. 건축 옳은 거. 1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따라 줄 것이고 나대지.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은 신축, 증축 틀렸고 2번 기존 건축물이 전부 철거, 철거란 말 지워버리고 해체로 수정. 전부 해체, 전부 멸실된 대지에 정정과 같은 규모를 포함해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한다. 그러면 신축이다? 아니야. 바로 정정과 같은 할 때, 같은 규모 할 때요. 같은을 지워버려요. 가짜도 지워요. 정전보다 더 큰, 이렇게. 정전보다 더 큰, 이렇게 써놔요. 정전보다 더 큰 규모로. 뒤에 정정 같은 규모를 보면서 그 말을 줘버리고 정정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 신축이다 이렇게. 3번 층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증축이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증축에 해당한다. 4번 재축이란 전부 철거란 말 지워. 철거란 말 지고 해체로 수정해. 기존 건축물로 전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의 정정 같은 규모를 보면서 다시 축조하면 재축. 재축 틀렸죠. 뭐예요? 개축. 그래서 재축을 지어버리고 재축을 지고 개축. 그 다음에 5번 개축에서 요구되는 기존 건축물로 일부 해체라고 수정해. 철거 지어버리고 일부 해체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 둘 중 두 개 이상을 세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다. 그렇습니다. 세 이상이 포함된 것을 일부 해체라고 그래. 일부 해체는 내력벽 기둥 보 지붕 둘 중 몇 개 이상을 해체하는 것을 일부 처리한다. 세 이상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8번을 보겠습니다. 8번을 보면 건축법상 건축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건축이다 또 합쳐놓고 다섯 가지를 써와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자, 이제 건축에 해당한 걸 모두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거 다섯 가지 하나라도 해당하면 되죠. 일반 기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뭐예요? 신축. 그렇죠. 니은 5층짜리를 7층으로 늘렸다. 층수가 늘어났으니까 증축. 디귿 멸실된 건축물을 정전과 같은 규모 보면서 그 대지다 다시 축조하면 이거 뭐예요? 재축. 주요지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만 옮겼다. 이건 이전. 그래서 다 건축행위죠. 9번. 이 9번은 대손으로서 426페이지 있는데 옳지 않는 것. 1번 대손의 뜻으로서 바로 정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 대손이란 건축물로 기둥포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 형태에 따라 줄 거예요. 외부 형태를 수산 변경하나 증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것 9가지가 있거든요.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를 말한다. 말한다 옆에 말한다 줘버리고 말하며 말을 바꿔봐요. 말하며 써봐요. 말하며 이어서 써놔요.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까지 나와야 대수는 뜻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저 이 문제를 만들었던 선생이 엉성해서 좀 그래. 그래서 이 말까지 붙여놔야 대수는 용어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수라면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요? 정축도 개축도 재축도 아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런 가운데 2번 이 대수는 신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아까 건축은 네 다섯 가지 했었죠.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그래서 아니다. 맞아요. 3번 기둥과 보 지붕틀을 각 두 개 이상 수선한 것은 대손에 해당한다. 틀렸죠. 최소한도 몇 개 이상 수선한 대손이야? 세 개 이상. 그렇죠. 기둥 세 개, 보 세 개,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하고 평균이야.
대수선에 해당하지 이것은 일반 수선에 불과해서 대수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기둥을 기자 앞에 이리 숨어있어 한 개의 기둥만 증설해도 더 집어넣어도 빼내도 해체 그러면 대수선이에요. 근데 수선하고 비행기 할 때는 세 개상 건드려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래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은 426페이지 대수선의 내용을 좀 눈으로 찍을 필요는 있어야겠죠. 자 그래 대수선에 해당 거 이제 금방 했던 거 빼고도 내뢰벽 내뢰벽을 증설 해체 변경한 것도 대수선이죠. 자 내뢰벽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내뢰벽의 백면적을 30점부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이 대수선 이런 것도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포 기둥 지붕틀 이런 것들을 증설하고 해체할 때는 한 개만 해도 대수선인데 이걸 수선하고 변경을 하게 될 때 대수선 해결하면 세 개 이상 건드려야 날죠. 그 다음에 자, 그 방하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다 대수선 방하 구역을 위한 바닥을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그 다음에 다가구택의 가구간 다스택의 세대간 그 경계벌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건축물의 예벽의 마감재질을 증설 해체하도 대수선 그 벽면적을 30정도 이상 수선 변경도 대수선 여기까지 딱 떨어지게 눈을 찍어놔야 여러분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235페이지 10번 보죠. 자, 이 것은 427쪽부터 기본서 427쪽부터 434페이지 있는 건데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있죠. 그래서 1번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무다하고는 중요한데 건축물의 용도와 연결이 옳은 거 이렇게 되는데 무다하고는 뭡니까? 위락설. 알겠죠? 그래서 교육용에서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동물원과 식물원 볼까? 동물원과 식물원은 바로 우리가 문화생활하기 위해서 동물원에 식물원에 놀러가죠. 그래서 문화미 집회에서 맞습니다. 3번 다가구택은 단독택이지 공동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하나 더 써봐. 야외극장 이 두 가지는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관광휴게시설이지 문화미 집회에서 틀렸죠. 관광휴게설 그 다음에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이건 교육용설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설이죠. 자동차 관련설입니다. 그래서 5번 틀렸죠. 자 11번 공동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427쪽 428쪽 있는데 공동택 하면 아연타기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그러나 3번 다가구택은 단독주택의 일종이죠.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는 건축법령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건축법령상 바로 주택은 두 가지가 있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때 단독주택은 다시 네 가지가 있죠. 그냥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가구하고 다중은 단독택이지 공동택 아니다. 그런데 이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이건 다가 다세대주택이다. 기숙사 이렇게 알죠? 자 그런데 건축법령으로 가서는 이거 세 가지만 건축법령이라 주택법으로 가면 주택이 여섯 가지로 줄어든다. 주택법상 주택은 여섯 개 알죠? 그래서 주택법상에서는 공간 아니다.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시기 바라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12번 보면 주택
이 주택의 뜻, 이것은 건축법령상 주택 427조, 428조에 있는데 뜻들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자 1번 다중택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죠. 맞아요. 세 가지 뭐냐. 바로 한계동으로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과 330평부터 이하일 것.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일 것. 그리고 바로 학생, 직장인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주택이면서 각 실은 독립된 주경태가 아니되 각 실에 바로 욕실은 설치 제공해도 되지만 취사실은 싱크대는 넣어주면 안 된다. 이거 생각하시고 다가구택도 세 가지 권을 갖추면 되죠. 바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 그것의 바닥면 작게는 660평부터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이 된다. 19세대 이하,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2번 19세대 이하 이거 하나 꼭 써놓고 맞고, 그 다음에 아파트 뜻 중요한데 맞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것, 주택이란 말 꼭 나와야 돼.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계층 이상. 그 다음에 4번 다세대는 밑에 연립하고 비교. 4번 다세대하고 연립 비교. 다세대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 바다면적가 660평부터 이하이고 이하의 체크.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계층이 하죠. 그래서 3계층이 틀렸죠. 공농택 맞고요. 3계층이 아니라 4계층. 5번 연립택은 초과 4계층 맞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이 14번은 통과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15번, 이 15번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인데 이건 출제가 될 겁니다.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출제가 될 거니까 꼭 봐두셔야 돼요. 1번 단독주택이요. 이거예요. 단독, 여기 봐봐. 단독택을 다중주택으로 다가구주택으로 바꾼다. 이것은 우리 건축법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에 1호가 나오고 2호가 나오고 3호가 제1종 근린생활설, 4호가 제2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29호가 야영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같은 호라고 그래. 같은 호 내에서 용도변경한다. 그때는 용도변경 허가도 받을 필요 없고 신고도 할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상 기지상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바로 1번 기지 그 단독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지 등 변경 신청을 할 필요도 없다. 맞습니다. 거기다 끝에 다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 그래 1번을 다시 이렇게 써놔요. 단독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그따 이렇게 써놔요. 이것으로 동일한 호라고 해요. 동일한 호. 동일한 호 내에서 안에서 용도 변경이죠. 그래 동일한 같은 호 내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고 건축물 대장 기대용 변경 신청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일종 근생을 의뢰수로 변경할 때는 허가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때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29가지 용도에 따른 9개 시설군 있잖아요. 9가지 시설군이 29개 용도에 따른 바로 9개 시설군인데 이 9개 시설군을 여러분 달달 내야 되죠. 자, 자산, 전문, 연교, 근, 주, 그 이렇게 해가시고 그리고 같은 시설군의 자자 산, 운창, 운창, 공, 위, 참여장, 전방발, 전방발. 그 다음에 문문, 종이관. 이렇게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옆에다 써놓고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 판운숙, 판운숙, 다, 제2종 근린생활설 중 다중생활설, 교교, 은호수약. 그 다음에 근근, 1종, 2종. 다만 2종 근생 중 다중생활성 어려웠을 채 그 다음에 단독대 공동택 주 주주 업무 교군 그동 이걸 내어놔야 의미가 있죠. 자 여기서 여기를 위로 올라가면 상위서군 내려가면 하위서군인데 이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서 용도한다 그때는 뭐해요? 허가. 그래 올라갈 때는 허가 받고 올라가라. 내려갈 때는 뭐 받고 내려가라. 뭐 하고 내려가? 신고. 그래 여러분이 위험한 산에 올라갈 때 허가받고 올라간다. 산에서 내려올 때도 나 내려갑니다라고 신고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라갈 때 뭐 받아라? 허가. 내려갈 때 뭐 한다? 신고. 그 다음 이제
같은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하가도 신고도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능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하가도 신고도 필요 없지만,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병행해달라고 신청해야 돼. 알겠죠? 기재사항,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그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죠?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이때 건축물 대장은 누가 기재 보관하느냐? 이 건축물 소재지간을 세종시면 특별자치시장만,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지사만,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팔도에는 시에서는 시장만, 군에서는 군수만, 서울특별시국대 광역시에는 자치구청장만, 그리고 광역시내 군에서는 군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는 자는 이자들이니까 이네들한테, 건축물 대장을 기재 관리하고 있는 이네들한테 용도 변경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이걸 해야 된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동그라미 2번 여기요. 제1종 근린생활서를 바로 의뢰서로 영접하네. 올라가네요. 올라갈 때 아까 뭐 받고 올라가라? 허가. 그래서 2번 허가 받아 맞고, 그 다음에 3번 숙. 여기 있죠. 숙. 숙을 바로 수로 바꾼다. 수가 어딨냐? 여기 있죠. 수련서. 내려가네요. 뭐 해요? 신고하고 내면 되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교육용구서를 판매서로 한다. 여기 교육용구서를 판매서로 올라가죠. 허가 받아라. 맞고. 5번 공장. 여기 있네. 공장. 공장을 자동차 관련서. 자동차 관련서 여기 있죠. 그래 올라가네. 허가 받아야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신고가 틀렸죠. 허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16번은 갈피 쳐버리고 넘어가시고. 17번. 이 17번도 바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용도 변경을 하게 될 때 그 건이 허가 대상이었던 신고 대상이었던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대수선 공사까지 수반됐다. 그래서 용도에 맞췄다 그러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바로 대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대수공사. 그러면 500종부터 미만까지는 바로 사용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500종부터 이상이면 대수공사가 수반되지 않아도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해서 사용승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이 허가 대상 것만. 허가 대상급만 용도 변경하려는 바닥면적기가 500종부터 이상이다 하면 건축사에 한 설계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사에 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 하나가 있어요. 1층, 2층 이렇게 3층이 있어요. 원래 이것이 통째로 이 건물이 제1종 근생했어. 제1종 근생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 1층은 2종 근생으로 바꾸고 2층은 또 주택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3층까지 용도를 바꿔 쳐보려고 그래. 이렇게 이걸 복수용도라고. 복수용도.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용도. 복수용도로 용도 변경 할래요라고 허가를 신청하든 신고를 하든 할 수가 있다. 건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용도로 신청서를 낼 수가 있다는 거, 타다하면 받아들여서 처리해 준다는 거.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17번을 정리하면 되겠는데, 용도 변경 틀린 거 1번 같은 용도 말이 좀 안 맞아요. 그렇게 안 하고 같은 호 용도란 말 지워버리고 같은 호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1호 2호 3호 이렇게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사용하는 용도 변경일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변경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없다고. 그래서 허가도 신고 필요 없고 그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말이 예급지 않아요. 말이.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은 맞으니까 통과하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니다. 20번은 건축법령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을 건축을 촉진하게 하여
다음에 리모델링 하려면 다 이거 건들면 붕괴될 수가 있어. 그래서 애당초 건축할 때부터 다음을 생각해서 리모델링 시 구조로 공동체를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착공신 것을 건축하러 시작하면 법적으로 용적률을 풀어줍니다. 그래 건축공사비 많이 들어왔으니까 좀 용역 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완화를 해줘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정도는 바로 120%까지만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좀 수치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용어의청에서 일반 보십시다. 이 건축법상 용어의청인데 옳은 거 1번 초고층 건축물, 4번 준초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이 내용 바로 6번을 만들어서 고층 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은 잘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죠. 세 가지. 이렇게 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세 가지 뜻. 먼저 고층 건축물은 몇 층 이상인가? 그렇죠.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이것에 따라 4를 곱하면 돼. 높이가 얼마? 4를 곱하면 3, 40, 120m죠? 자, 그 다음에 이 초고층 건축물 뭐냐? 그러면 층수가 얼마?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여기다 4를 곱하면 돼.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그리고 준 초고층 건축물은 이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제한 건축물. 그럼 여기에 이렇게. 네? 자, 3, 여기 봐봐. 준 초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인데 49층 이하이고 그리고 높이가 120m 이상이면서 200m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속뜻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1번 틀렸어. 30을 55로 120을 200으로 수정해서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지하층 뜻 중요하니까 꼭 알았어요. 지하층은 세 가지 됐다 줄 거예요. 평균 높이가 찾고 층 높이 찾고 2분의 1 그래야 돼. 근데 3분의 1이 틀렸어. 2분의 1.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의 뜻 중에 토지에 정착해 있어야 돼. 정착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정착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고정됐단 말이에요. 고차. 그래서 정착하는 공작물 중 이 지붕 과자에다 체크.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과자가 어마어마 중요한가요? 지붕이나 그러면 틀려요. 인하가 나오면 틀려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이가 뭘까? 이가. 이가 건축물이라 써버려요. 이런 말씀으로 이가 뭐냐? 건축물. 이에 딸린 건축물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딸린 그 말이 붙어있다. 그 말이에요. 붙어있다. 붙어있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굴뚝, 담장 이런 것들이 붙어있으면 건축물로 보는 건축물.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붙어있어. 이렇게. 굴뚝이 붙어있다. 담장이 붙어있다. 그럼 이것도 건축물 보는 거예요. 그래 만약 굴뚝이 떨어졌다. 여기 봐봐. 굴뚝이 이렇게 여기서 굴뚝 이렇게 예? 연결을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렇게 굴뚝 만들어놨다. 그래 이 굴뚝은 그러면 공작물 불가해. 건축물이 아니야. 알겠죠? 붙어있으면 뭐가 된다고? 건축물 되고.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 했다. 그 5번 앞에다 써봐. 건축법이라고. 그래 건축법상 리모델링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달라요. 그래서 그건 건축법이니까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에다 줄 것이고 이렇게 써놔요. 리모델링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리증대계 이게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리증대계 그래서 증축, 대수성, 개축가 이를 말하죠.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그렇죠. 재축은 빼버려야 되죠. 근데 그 옆에다 이제 비교해가지고 주택법 써봐. 주택법. 다음 이제 주택법을 공부하는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리증대 여기서 끝이 없거든. 그래서 개축은 안 들어간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하고 일부 중축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미리 생각해 두시고요. 3번. 자, 건축법상 지하층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틀렸죠?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 계산할 때 그렇죠. 산입이 아니라 지해. 그 다음에 2번 지하층의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한다. 용적률 산정 그따 줄 거 봐. 이렇게 줄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하냐 용적률 산정은 용적률은 산정할 때 분모에 따라 대지면적
분자할 때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산정한, 이게 용종 산정이라고 그래. 이때 용종률을 계산하는 경우 분자했다가 연면는데, 이때 연면적에는 바로 원래 연면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죠. 지하층이 있다, 지상층이 있다 그러면 다 합해서 연면적이라는데, 그러나 이 용종률 산정 중 연면적에는 그 다 포함하는 거 아니라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그다음 피해 안전구역, 대피 공간 면적은 제한다 그랬죠. 그래, 약자로 지주 PPC 이걸 꼭 알았어요. 그래서 2번 맞아요. 제한다. 그 다음에 3번 건축주는 마지막에 지하층을 설치한다 하야한다 줘버려. 바로 설치하야 할 의무는 없다. 하야한다 줘버려. 할 의무는 없다. 설치는 자유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그래, 이 지하층 설치는 하야한다 그러면 의무사항이니까 틀린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마음이에요. 자유예요. 자유. 그걸 이해하시고 4번 아까 했어. 바로 평균 높이, 층 높이 2분의 1 이렇게 포인트만 잡아. 그래서 3분의 1가 틀렸죠. 5번 지하층 그 출입구 상부에 있는 공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입한다 치우고 산입하지 않는다.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4번 중요해요. 문제 4번 주요 구조부에 따라 줄 거예요. 주요 구조에 따라 줄 것이고 주요 구조부를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내기 바보 지주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한다? 내기 바보 지주. 이 여섯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두 문자가. 알겠죠?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내력뼈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계단만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래서 머릿자 이게 안 나오면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그냥 벽 하면 아니에요. 벽도 내력벽이 있고 비내력벽이 있거든. 그래서 내력벽이 나와야 되고 기둥이 나와야 되지 사이기둥 하면 틀리겠어요. 바닥도 최하층 바닥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도 자금물 아니에요. 지붕틀이지 지붕 아니에요. 주계단이지 저 어계계단 이런 거 아니에요. 차양 아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6번으로 갑니다. 6번 용어의 정의. 6번도 용어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발코니 뜻은 맞습니다. 우리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목조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하로 설치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2번 맞습니다. 3번 맞습니다. 5번 맞습니다. 4번 맞습니다. 5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 아니냐? 20미터입니다. 20미터. 그래, 특수구조 건축물은 3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고, 그 다음에 한쪽 끝은 고정되어 있고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그런 보호 차양으로서 외벽의 중심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도 특수구조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특수공법, 뭐 시공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도 바로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렇게. 7번 다중형 건축물이 최근에 두 번 나왔는데요. 다중형 건축물 그다 딱 줄 것이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로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건축입니다.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형 건축물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층수와 무관하게 그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종부터 이상인 것 중 바로 문종판하고 그래 문화미 집회설, 종교설, 판매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의료시설, 그 다음에 숙박설. 그래, 이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그 다음에 숙박설 중 관광숙박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화미 집회설 중 동물원, 식물원, 뭐 이런 것들 제하고.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것들을 제하고. 동물원, 식물원을 제하고 이것만 바로 다중건축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판매설 맞고, 3번 맞고, 4번 맞고, 5번 맞아요. 거기다 하나 더 써버렸어요. 6번 만들어가지고, 6번 만들어서, 자, 거기에다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거, 숙박설 중 써봐요. 숙박설 중 관광 숙박설. 숙박설 중 관광 숙박설. 숙박설 중 관광 숙박설. 그 다음에 7을 만들어가지고, 7을 만들어서 문화 및 집회설. 이렇게. 문화 및 집회설. 문화 및 집회설. 그리고 가로 열고 동물은 식물은 죄. 동물은 식물은 죄. 동물은 식물은 채.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9번 9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건축법령상 건폐율을 꼭 알아야 할 내용이죠. 옳지 않는 거. 먼저 3번 그리고 그 2번을 먼저 꼭 알아주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죠? 뜻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인데, 미안해. 건폐율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인데, 그때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두 개 이상 있다, 두 등 이상 있다, 그러면 건축 면적 합계로서 건폐율을 적용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물이 두 등 이상 있다, 그러면 연면적 합계로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런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77조, 7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 원칙이지만 그 기준을 더 강화, 때로는 완화하여 건축법이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을 통해서 규정을 해 놓을 수가 있고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1번에서 4번으로 화살표네. 그래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고 4번이 의해다 이렇게 그래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 4번까지 연결해서 강화 완화 동그라미 딱 쳐놓고 4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연면적이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합계를 하는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지하층 면적은 제외된다고 그랬죠. 포함이 아니라 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죠.